대한민국 축구 역대 베스트 11. 이훈재,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뚱뚱해 보이는 덩치에도 날렵한 다이빙, 똑똑한 위치 선정, 수비진을 다잡는 통솔력, 역대급 페널티 선방 능력으로 안정감을 연일 선보일 수 있었고, 이런 거미손 이훈재는 수원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면서 4차례의 리그 우승, 2001-2002 시즌에 아챔 우승 등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또 본인은 4회의 K리그 베스트 11 선정, 2008년에는 전무후무한 골키퍼로 리그 MVP 등의 진기록을 냈습니다. 한국 국대에서는 김병지를 밀어내고 주전자리를 꿰찼고 2002년 월드컵 4강을 확정짓는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와 2007년 아시안컵에서도 승부차기 하드캐리로 3위를 멱살 잡고 올린 활약 등을 남겼습니다. 박경훈, 대한민국 축구 측면 수비수 최초로 공격이란 문물을 받아들인 오버래핑의 창시자. 키는 작아도 미친 활동량과 한열마 같은 체력, 100m를 11초대에 끊는 재빠른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우측면을 커버했으며, 특히 발기술이 워낙 유려해 그의 진가는 공격과 담시의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백 외에 여러 포지션도 소화 가능하던 박경훈은 포항제철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3번의 K리그 우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KF 올해의 팀에 6번 들어간 이력이 있는 그는 1988년 리그 MVP를 수상할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수비였고, 대표팀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으로 두 차례의 월드컵 본선 진출,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홍명보, 한국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로 남아있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드넓은 시야, 정교한 롱패스, 기습적인 전진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후방 빌드업, 호쾌한 중거리 슈팅 등이 장점이었던 그는 그저 그런 피지컬과 스피드를 우수한 예측력과 판단력으로 커버하는 수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는 K리그의 포항과 J리그의 가시화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4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 데뷔하자마자 K리그 MVP, 올해의 팀에는 5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는 무려 4차례의 월드컵에 참가했으며, 특히 한일 월드컵에서는 주장완장을 차고 뛰어난 폼으로 4강 신화를 써내려갔고, 아시아 최초로 브론즈볼과 대회 올스타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스페인전 4강 진출을 확정짓는 승부차기를 성공시키고 활짝 웃는 장면은 한국 축구사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중 명장면입니다. 김민재, 2020년대를 대표할 대한민국 축구가 낳은 역대급 괴물 센터백. 강골의 몸싸움과 짐승같은 스피드, 지능적인 인터셉팅과 태클까지 선보이면서도 안정적인 빌드업까지 보일 수 있는 그는 이러한 기량들을 통해 아시아인 수비수, 그것도 센터백으로서 유럽 최상위 리그를 씹어먹는 전례없는 활약을 해냈습니다. 전북에서 데뷔하자마자 K리그를 지배하다시피 한 김민재는 이런 탈아시아급 활약을 인정받아 베이징을 거쳐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해서도 2021-22 시즌 리그 준우승과 올해의 팀의 선정, 다음 시즌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서도 리그 최우수 수비수 타이틀을 달고서 마라도나 시대 이후 33년 만인 스쿠데토를 품에 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대표팀에서도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기여, 2019년 아시안컵에선 8강에서 탈락했지만 본인은 대회 올스타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영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풀백. 헛다리 집기로 대표되는 드리블 재간과 지치지 않는 체력, 우수한 축구 IQ로 약점인 힘과 스피드를 커버해내며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던 이영표는 월드컵에서의 대활약으로 박지성과 함께 히딩크를 따라 PSV로 진출해 3차례의 리그 우승과 챔스 4강에 오르는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후에 그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 그곳에서도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좌측면을 책임졌고 두 차례의 아시안컵에서 3위를 달성, 특히나 2002년 월드컵에선 한국의 16강과 8강행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두 차례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4강 신화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성용, 종종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3선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2010년대 대표팀의 기둥, 안정적인 볼키핑과 조율 능력, 좌우로 벌려주는 롱패스와 수비벽을 허무는 키패스 능력이 최대 장점이었던 기성용은 서울에서 데뷔해 셀틱FC에서 각 한 차례의 리그와 컵우승을 이끌었으며, EPL로 넘어온 이후엔 특히 선더랜드와 스완지시티 소속으로 리그컵 준우승에 성공했고, 2014-15 시즌엔 스완지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KFA 올해의 선수로도 3회 뽑힌 기성용은 2010년대 붉은 악마 군단의 필수 불가결 핵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2015년 아시안컵 준우승 당시 대회 베스트 11 수준의 폼을 펼쳤고, 2012년 올림픽에선 대한민국 국대 축구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거는 값진 성적을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성,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대변하듯 미친 활동량과 체력,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중요할 때 터지는 영웅 본능, 특히 어떠한 악조건에도 빛나는 투지와 헌신적인 플레이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선수였습니다. PSV 네덜란드 리그 독주와 챔스 4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박지성은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가 되었으며 수비형 윙어라는 포지션의 선구자로서 맹활약, 세계 최고의 팀이던 맨유에서 조연으로서 수년간 뛰며 13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에 공을 내냈습니다. 한편 클럽과는 다르게 국대에서는 주연으로서 2002년 월드컵의 4강, 2010년 월드컵의 첫 원정 16강 진출 등의 금자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3번의 월드컵에서 한 골씩 득점, 본선 4경기 MOM 선정 등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김주성.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아시아의 슈퍼스타.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휘날리며 미친 듯이 뛰어다녀 삼손 혹은 야생마로 불리웠던 김주성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윙어로 축구를 시작했으며 패스 센스까지 겸비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성기를, 집념의 수비력으로 말려낸 리베로까지 봤던 유틸리티 플레이어였습니다. 때문에 최초로 K리그에서 세 포지션으로 모두 올스타에 들었던 그는 대우로얄즈 소속으로 3번의 리그 우승을 주도, 후에 분데스리가의 보험으로 이적해 뛰기도 했던 김주성은 특히 차범이 은퇴한 대표팀의 에이스로 3번의 월드컵에 진출했으며 MVP로 1988년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룬 아시아 올해 선수상 3연속 재패는 아직까지도 안 깨진 불멸의 기록입니다. 손흥민. 차범근이란 아성을 넘어선 아시아 역대 최고이자 2010년대 중후반, 20년대 초반 PL의 간판 윙포워드 중 한 명.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돌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골대에 꽂히는 양발 감아차기, 우수한 결정력과 움직임까지 갖춘 그는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했고 특히 해리케인과의 공격 조합으로 PL 듀오 최다골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개인으로도 아시아 최초의 기록들을 수많이 쌓아갔는데 PL 이달의 선수상 3회, 2021 시즌 PFA 올해 팀 선정, 2021-22 시즌 PL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빅리그 통산 150골 돌파, 2022년 발롱도르 11위 등의 믿기 힘든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니는 태극기를 위해 뛰면서도 2015년 아시안컵 준우승, 2022년 월드컵 16강 진출 등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회택. 아시아의 표범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던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길이나 중앙 공격수치고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짐승과도 같은 폭발적인 스피드, 탄탄한 떡대, 번뜩이는 연기와 번개 같은 슈팅, 특히 시그니처 기술인 발리 슈팅을 잘 구사했다고 전해지는 이회택이었습니다. 아시아를 호령했던 이회택은 양지 축구단과 포항제철 축구단에서 두 번의 우승 타이틀을 따냈고 태극전사 유니폼을 입고서는 197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72년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뤄냈습니다. KFA 올해의 팀 5회 선정의 그는 펠레의 산투스와 에우제비오의 벤피카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을 정도이니 그 위상은 유럽 명문 구단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메넨클라트바와 벤피카가 실제로 관심을 표했으나 정작 본인은 유럽 리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차범근.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지던 유럽 진출의 장벽을 깨고 세계 최고였던 1980년대 분데스리가를 풍미했던 한국 축구의 영웅 차범근은 타라시아 수준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이용한 치달 능력, 양발의 슈팅력, 수준급의 연계 플레이와 테크닉, 헤딩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갈색 폭격기로 불리운 차범은 군복무 때문에 26살이란 늦은 나이에 독일에 갔음에도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모두 구단 역사에 남을 역대급 활약을 남겼는데 전자 소속으로는 월드클래스를 받는 활약으로 UEFA컵 우승과 포칼 우승을 이끌었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는 하위권이던 팀을 중상위권으로 올리며 87-88 시즌 한 번 더 UEFA컵에서 우승, 결승전에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국대에서도 최연소 센츄리 클럽 가입자일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굴려졌으며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최다 출장자이기까지 합니다.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축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천재적인 안목과 완벽에 가까운 선수 단장학을 통해 비교적 약팀도 우승후보로 변모시키던 기적을 펼치던 거스 히딩크는 대한민국 감독직의 지휘봉을 잡고 역대급 성적을 이끌어내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2002년을 국가 대축제의 해로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서열 문화를 철폐시키는 수평관계를 입혀 단단한 조직력으로 응집시킨 그의 지휘하에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본선 첫 승리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내노라하는 축구 강국들을 상대로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려 4강까지 안착하는 대이변을 만들었습니다. 2군 베스트 11.
3군 베스트 11. 선의 7인.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